로봇이 호텔 프론트에서 접수받고 짐 옮겨주고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모든 다 하는 일본의 헨나 호텔에서 로봇이 없어진대요. 응? 체크인할 때 여권 복사 실수 계속하고 객실을 착각해서 가방을 잘못 옮기기도 하고 바닥에 조금이라도 젖어있으면 로봇들끼리 엉켜서 문제가 많았거든요. 코골이를 음성으로 잘못 알아듣고 계속 말 걸어서 손님 잠을 깨우기도 했대요. 결국 여기서 일하는 로봇들 절반 정도가 해고됐다고 합니다. 요즘 AI가 인간을 대체할 거다라는 얘기 자주 나오잖아요. 간병 로봇, 은행원 로봇, 의사, 회계사 로봇뿐 아니라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하는 AI가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런데 아직은 로봇이 사람과 같이 살아가거나 대체될 정도로 섬세하진 않아 보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마트 안내 로봇은 사람들 안내를 제대로 못해서 오히려 일주일 만에 해고된 적도 있고요. 아마존 창고 관리 로봇이 곰 퇴치용 스프레이에 실수로 구멍을 내서 사람이 다친 일도 있었고요.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죠. 지난주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중요하게 다뤘었는데요. 앞으로 사람의 가치 판단 능력과 로봇의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법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네요. 요즘 대학생 여러분의 핫플은 어디인가요? 카페? 코인노래방? 80년대엔 대학 앞에 인문사회과학서점이 핫플이었습니다. 세상사에 관심 좀 있다 하는 대학생들이 매일매일 드나드는 아지트였는데요. 힙스터 선배들은 이곳에서 죽치고 놀면서 밤새 민주화, 더 나은 사회에 대해서 토론하고 금서로 지정된 책도 나눠 읽으며 시대의 문제를 헤쳐나가고자 했습니다. 대학생들이 문화의 주인이 되는 이런 공간들, 예전엔 이렇게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없죠. 대학가 인문서점도 90년대 까지만 해도 40곳 정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서울에 딱 두 군데밖에 안 남았어요. 그중 하나인 성균관대와 풀무질도 폐점 위기였는데요. 다행히 사연을 듣고 찾아온 20대 청년 3명이 인수해 뜻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풀무질을 역사와 철학이 있는 사랑방 같은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네요. 중앙대학 청맥, 고려대학 장맥서원도 청년들에 의해 새로운 이름을 단 북카페로 재탄생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여유, 낭만은 옛말이고 학점에 스펙에 너무 바쁘잖아요. 가끔 여유를 찾고 싶다 하는 날 한 번쯤 들러보는 거 어때요? 만약 나에게 1200억이 있다! 화려한 집, 예쁜 옷, 스포츠카, 세계 일주까지 아, 다 해볼 수 있을 텐데! 라는 상상 한 번쯤 해보셨죠? 근데 이 1200억을 고려청자 20점을 지키는 데 쓴 사람이 있어요. 바로 간송 전형필입니다.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기 4년 전에 태어난 간송은 1200억을 일시불로 딱 결제했을 만큼 영앤 리치였는데요.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그가 전 재산을 문화재 지키기에 썼던 이유. 문화가 있는 민족은 절대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다. 라는 스승 오세창의 가르침 때문이었어요. 문화재 수집이라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조국 지키기에 나선 거였죠. 그래봤자 뭐 얼마나 샀겠어 싶으시죠? 훈민정음 해를 본 고려청자, 조선백자, 신윤복, 김정희의 그림까지 교과서에서 한 번쯤은 봤던 이 국보급 문화재들이 다 간송이 사기로 죽는 거예요. 그럼 백문이 불여일견! 감탄만 할 게 아니라 직접 보러 가야겠죠. 마침 DDP에서 간송이 지켜낸 문화재를 전시한 간송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화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총 5개의 테마로 나눠서 그가 문화재를 지켜낸 인생 스토리를 소설처럼 소개한다고 하네요. 이번 주 수요일에 가면 5,000원으로 볼 수 있다니까 방학이라고 방콕만 하지 말고 문화생활 한번 고고! 여러분! 이번 주만 참으면 설 연휴예요! 우리 힘내보자고요.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말아요. 내일 봐요. 안녕!